엄청 많이 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1등급? 1등급을 받았습니다. 현역 수능 4등급, 유모도 4등급, 구모도 3등급, 수능 때 100분이 100을 맞게. 대박! 이게 좋지, 이게 좋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수능 공부하느라고 아주 정신없을 거예요. 2024 수능. 근데 작년에 2023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이렇게 이뤄낸 멋진 선배들과 함께 생명과학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런 얘기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호와 함께하는 생명과학 1등급 비법. 이름하여 백호 생일. 시작하겠습니다. 생일 못지않은 큰 축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소개 한번 각자 한 명씩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4년생의 적승자라고 하고 서일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희대학교 치의학과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저는 전주에서 온 03년생 김세은이라고 합니다. 03년생 광덕고를 졸업해서 이번에 연세대학교 화학과에 입학하게 된 이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앉아있는 우리 박승재 학생은 족기에는 지금 저기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한슬? 족기를 잃어버렸나봐요. 그래서 친구권을 입고 왔다고 꼭 얘기를 좀 해달래요. 정한슬 친구에게도 한마디 좀 해주시고. 한슬아, 나 잘하고 있어. 제 여자친구여서. 그 이름 족기 주인공이 여자친구예요? 네, 여자친구 겁니다. 오. 아침에 급히 연락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입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오늘 다 올라오신 거예요? 저는 어제 올라왔어요. 어제 올라왔어요? 네. 대학교 OT 갔다. 오리엔테이션 대학교 벌써. 참고로 내 자랑인데 전국 대학에서 가장 최초로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을 맡는 사람이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간다 그러면 뭐 뿌듯해 지금도. 잠깐 자랑.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에 6월, 9월 모평은 어느 정도 했고 수능은 어느 정도 됐다 이 얘기와 함께 내가 생명과학 공부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했다 이 얘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6모 때는 아마 100분이 95로 2등급 했던 거로 기억하고 9모 때는 1등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2등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9모 때 제가 자신감을 얻었던 게 백호쌤 총평을 들으면서 이게 개념이 제가 탄탄하다는 거를 좀 알게 되는 계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자신감 없고 모의고사 열심히 풀다 보니까 이제 또 개념이랑 고난도랑 둘 다 어려워지는 수능에서 그래도 좀 침착함 있게 잘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등급, 1등급, 1등급. 그렇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 생명과학이 저는 모든 수능 준비 과목 중에 제일 재밌었어서 그래서 아침에 졸리면은 그냥 그냥 백호쌤 보고 싶다고 해서 그냥 생명과학 했어요. 아침부터 점심 12시 40분 전까지는 한 5시간 정도 하루에 정도 한 것 같아요. 하루에 5시간? 네, 그냥 재밌어가지고. 고3 때? 네, 그냥 중독처럼 한 것 같아요. 근데 고3이라 그러면 지금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내신 기간 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과목. 내신 자체가 저희 학교는 좀 다른 수능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와서 내신 문제가? 네, 좀 다르게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저는 여름방학부터 수능을 제대로 준비한 케이스라 하루에 5시간씩 공부했다라고 하는 건 여름방학 이후에? 네, 여름방학 이후에 이제 아침에 졸리기 때부터 시작해서 점심 끝까지 그냥 올바온이나 상크스 같은 거 또 그러면 고2에서 고3 되는 겨울에는 하루에 몇 시간? 하루에 한 3, 4시간 넘게씩은 했던 것 같아요. 1학기 때는 조금 비중 낮추고? 네, 1학기 때는 이제 내신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치? 그치? 고3 때 대단하네요. 저는 6월에는 50점을 받았었고 6월에 만점? 네, 그리고 9월에는 살짝 미끄러져서 2등급을 받았었고 수능 때는 다시 1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공부는 재수하면서 하루에 두세 시간씩은 꼭 하려고 노력했어요. 일주일 내내 아니면? 일주일에 6일 공부를 했는데 하루에 두세 시간씩 꾸준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 양을 잡고 공부를 매일 했어요. 일단 여기 두 분은 살짝 미끄러져서 2등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의 추락을 해가지고 현역 수능 4등급, 6모도 4등급, 9모도 3등급 이었다가 수능 때 100분이 100을 맞게 대박! 이게 좋지, 이게 좋지!
제가 현역 수능 때 4등급을 맞은 이유가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서 재수하고 겨울방학 때 무조건 개념만 그냥 절대 흔들리지 않게 파자라고 해서 하루에 3, 4시간씩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을 꾸준히 하루도 빠짐없이 했고 처음에 유전 같은 경우는 선생님 해설 강의 기출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연습 선생님이 어떤 걸 먼저 생각을 하는지 그거 번호 매겨서 정리하는 공부를 했고 그런데도 성적이 안 나왔지만 이 다음은 다음에 말하겠습니다. 아, 방송도 할 줄 아네 또. 이게 아주. 그러면 과목간 밸런스를 보면 어때요? 그래도 생명보다 국어를 더 못했어가지고 국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긴 했는데 수학, 영어, 화학보다는 생명과학의 시간을 두 배 정도는 투자한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좀 박수 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수능 몇 개 틀렸고 어떤 문제 틀렸고 직접 풀었을 때 그 느낌이 어땠는지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몇 개월 후에 이제 보게 될 수능인데 간접 체험하는 그런 거 삼아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수능 때 16번 2점짜리 하나 틀려서 48점 맞았고요. 첫 인상은 일단 수능 생명과학은 당연히 괴랄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 역시 올해도 만만치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개념형 문제, 열쇠 문제 풀면서는 생각보다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제가 직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여서 풀면서 그 뒤에 17번, 19번 그리고 그 16번 핵형 분석 세 개 다 한 번에 풀었을 때 다 풀려버린 거예요. 시간이 남았어요, 다 풀고. 근데 이제 OMR 체크를 하다 보니까 9번이 비어있는 거예요. 원래는 가채점표를 적으려고 했는데 9번이 안 풀어져 있으니까 9번을 얼른 풀고 이제 딱 시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딱 맞았어요? 아, 9번 풀고 남았습니다. 몇 분 남았어요? 2분 정도 남았어요. 2분이 남았어? 네. 대단합니다, 진짜. 저는 15번, 16번 두 개 틀렸습니다. 처음 문제를 받았을 때 2022학년도 수능에 비해서는 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볼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다 맞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살짝 했는데 15번, 16번 문제를 보는데 거기서 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문제 넘어가고 17번, 19번 문제를 먼저 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킹 다 하고 15번, 16번으로 돌아와서 그 문제 계속 고민하다가 시간 끝난 것 같아요. 참고로 15번 그게 막전이 문제고요. 전도속도 그리고 16번이 정답률 가장 낮았던 핵형 분석인데 그걸 다시 풀려고 돌아왔을 때가 몇 분 정도 남았었어요? 한 6분 정도 6분 남았어요. 근데 두 문제 남았구나. 그러면 다시 그 순간도 돌아간다. 6분 남았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풀 것 같아요. 풀 것 같아. 네.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었겠다. 간접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 모의고사로 이런 거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우 좋은 솔직한 좀 쑥스러울 수도 있는데 좋은 얘기를 좀 고맙네요, 진짜. 저는 사실 16번이 그렇게 오답률이 낮은 줄 아예 생각도 못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해설 강의 보면서 알게 되었고. 근데 대단한 점이 뭐냐 그러면요. 수능 끝나고 제 해설 강의를 봤대요. 보통 수능 끝난 사람들 해설 강의 잘 안 보거든요. 대단합니다. 저도 17, 19번 찍어서 다 틀렸지만 그래도 다행히 1등급이 또 나와줬거든요. 참고로 17번, 19번은 하나는 돌연변이 문제, 다인자 돌연변이, 하나는 복대립 가계도 문제예요. 네, 그거 두 개 틀리고 나머지는 다 풀어낸 거예요. 그 마지막 몇 분 정도 남았을 때 그 두 문제가 남았어요? 저는 가채점이랑 OMR까지 다 하고서 한 2분 3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17번, 19번 그 두 문제가 남았는데 17, 19번이 저도 모의고사 풀 때도 항상 이랬던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경험에 의해서 이거는 못 푼다라고 생각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첨예한 이슈죠, 생명과학에선. 시간 변수가 너무 크니까, 시간이 짧으니까. 두 문제 정도는 내가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시험장에 들어가겠다. 그 전략에 대해서 효용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지 나도 항상 그 얘기하면서 내가 혹시 실수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니까. 그게 딱 제 얘기인 게 저는 이 높은 최저를 맞춰야 되니까 생명과학을 가장 잘해야 됐고 가장 믿음이 갔고 그랬던 과목인데 모의고사를 풀면서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몇 문제 정도 못 풀 것 같은지 몇십 회차를 풀다 보면은 알게 돼요. 그때 이제 너무 초조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 말하는 것처럼 한 두 문제 정도 못 풀어도 2등급이다. 그게 진짜 가장 와닿았던 멘트였던 것 같아요. 수시, 경희대 치대. 또 다른 분들.
저는 정시를 준비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다 소중했어요. 그렇네. 네. 백분위도 중요하다 보니까 엄청 중요하죠. 네, 그래서 포기해야 할 문제 유형을 정해놓고 가는 거는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다 풀자 생각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고. 이야, 대단합니다. 약간 그러면 입장을 조금 다른 후배들 입장으로 돌아가서 수시를 목표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정도 학습량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 어떨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저처럼 하는 게 완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게 그럼 일단 모든 범위에 대한 대비가 다 돼 있어야 하고 그치. 그럼 당연히 부담이 많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적정량의 공부를 해서 적정량 그렇지 네, 조금 힘든 부분은 아예 안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노력은 해서 좀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두 문제를 버릴 생각은 가지고는 있으되 끝까지 포기하지는 말라고 말을 하고 공부할 때 네. 작년 수능을 보면서 내가 약간 놀랐던 게 뭐냐 그러면 이 문제들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게 전에는 가계도와 돌연변이만 압도적으로 어려웠던 유형이 많았거든요. 17번, 19번이거든요. 돌연변이랑 이제 가계도 문제가 작년 수능에서 또 그걸 대부분 다 잘 풀었어요. 대신 다른 부분을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줌필러라고 했었던 핵형 분석이라든지 막전이라든지 이게 뒤통수를 때리고 정답률이 더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모든 유형에 대해서 절반 이상 정도로 공부를 좀 해놔야 되지 않나. 왜? 어떤 게 어렵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평가원도 끊임없이 변신을 해요. 학생들 변별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전략을 간파한 거지 또 평가원이. 내가 너무 많이 강의 중에 떠들었나 모르겠는데 들었어 평가원이. 하여간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아 나는 수시 최저 또는 나는 2등급만 뭐 이런 친구들도 웬만큼 공부를 해서 어떤 능력을 지녀야 되느냐 그러면 문제를 풀다가 할 만하네 그러면 들어가야 된다고. 아 이거는 장난 아닌데? 그럼 거기서 빠질 줄 아는 이런 선별 능력을 지녀야 되지 않나. 설득력 있죠?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어떻게 했는지 처음부터 시간이 좀 이렇게 괜찮았는지 일단은 시간 줄이는 거에 대해서 초반에는 너무 강박을 갖지 말고 정확성 첫 번째는 그리고 시간은 나중에 그 개념 문제를 아마 수없이 풀 거란 말이에요 수능 때까지 그러면 개념 문제에 대해서는 그 선지가 그냥 통째로 기억이 날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아무래도 똑같은 개념에 대해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시간은 앞으로 많이 풀다 보면은 저절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저는 초반부터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했어요. 아, 초반부터? 네, 그래서 개념형 모의고사를 풀 때는 13문제를 한 평균 5분 정도 오, 대단해. 네, 안에 풀 수 있게 연습을 했고 또 선생님 작년 커리큘럼 중에 18 모의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그 18문제는 제가 빨리 풀면 16분 안에 풀고 엄청나네. 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한 20분 정도면 풀었더라고요. 대단하다. 그렇게 연습을 했고 또 20문제가 다 있는 모의고사는 저는 28분에 맞춰두고 풀었어요. 시즌4도? 네, 다 모든 시즌을 그렇게 28분에 맞춰두고 풀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연습할 때는 긴장감을 많이 못 느끼는데 실전에 가면은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시간이 더 부족하더라고요. 당황을 하니까. 그치. 그래서 연습할 때도 최대한 비슷한 긴장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시간 압박을 주면 그게 긴장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간을 2분 줄이고 그 시간 안에 모의고사 풀고 OMR 마킹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결과는 어땠어요, 점수가? 18 모의고사는 거의 다 맞거나 한두 문제 틀리거나 그 정도였고 선생님 그 봉투 모의고사는 시즌마다 조금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40점 초중반이 나오고 가끔 2분을 줄였는데도? 네, 가끔 다 맞을 때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40점 초중반 정도 나왔어요. 아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다. 엄청 많이 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그 시즌3나 시즌4 이런 마지막 시즌 가잖아요. 이거는 내가 솔직히 만든 사람이지만 이건 사람들이 풀 수 없는 문제다라고 낸 거예요. 이거 틀려라 니네. 내가 학생들한테 커다란 엿을 드린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2분 줄여가지고 다 맞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야 대단합니다. 제가 약간 가계도에 대한 예의력이 되게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번 수능에 19번 가계도를 풀었다 안 풀었다? 풀었다.
그래서 한 문제 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 가기 전까지 그 문제로 고민해본 적도 많고 이거 보면서 되게 즐겁게 공부했었습니다. 와, 성격이 좀 독특한데? 제가 1년 동안 처음으로 백호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들었지 않았나요? 아, 요거 재밌네.